안녕하세요. EBG5 정수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샬롯의 거미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롯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롯은 샬롯의 거미줄에서 나오는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종류는 거미입니다. 거미는 정치 동물문, 거미관, 거미무게, 동물통틀을 이루는 말입니다. 몸은 머리, 가슴 뒤로 구분되며 다리는 넷상이고 날개와 더듬이가 없습니다. 항문 근처에 있는 시르포가 거미줄을 쳐놓고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전 세계에 약 3만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거미줄의 강도는 약방처럼보다도 5배나 강합니다. 윌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윌버는 샬롯의 거미줄에서 도움을 보는 역할인 돼지입니다. 종류는 돼지입니다. 척삭동물, 포유류, 수목, 멧돼지과에 속하는 잡식성 포유동물이고 가축의 하나입니다.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기릅니다. 몸무게는 200에서 250kg이며 다리와 꼬리가 짧고 두둥이가 삐죽합니다. 온순하고 건강합니다. 하루에 2.5kg 정도 먹습니다. 품종은 약 1000종에 달합니다. 가축으로서의 생명은 6개월입니다. 템플턴을 소개하겠습니다. 템플턴은 샬롯의 거미줄에서 단어를 찾아주고 윌버의 먹이를 먹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쥐입니다. 쥐는 척삭동물 포유로 쥐는 쥐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잡식성이고 1800종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밟아먹는데 적응되어 있습니다. 꼬리는 대개 속이 겉으로 나와있고 비늘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종류는 시공지, 곰지, 생쥐와 들쥐들입니다. 감사합니다.